만나면 좋은 친구 MBC.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대진항.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이곳에 전운이 감돕니다. 바다로 나가기 위해 칠흑을 뚫고 나선 어민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출입항 신고. 겨울 석 달간 다쳤던 최북단 저도장에 들어가기 위해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오직 고성군 어민에게만 열리는 날. 출호에 대한 기대감이 온몸으로 전해지는데요. 어선 점호 방식이 50년 만에 간소화된 가운데 첫날 조업에 참여하는 어선은 모두 140척. 해녀들도 올해 첫 물질을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슈트를 갈아입고 장비를 챙기며 들뜬 마음이야 매 한가지죠. 어민의 배로가 총다 잡아먹을 문어도 많고 물건이 많았으면 좋겠다. 더 바라는 게 있나? 지금 미역도 바다에 아무것도 없어. 냉해가 와가지고 성게도 없고 미역도 빨개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보는 거야. 여기 북극에서 내려오는 냉해 때문에 성게도 없고 다 씨가 말랐어. 그렇지 뭐 고기만 많이 나죠. 뭐 좋은데 네. 지금 여기 이제 얼어 한계선 밑에는 고기가 이제 아예 전문이 없어요. 일찌감치 큰 기대는 접은 눈치. 그 해마다 이맘때면 진짜 마음이 부풀지. 그 뭐 기대는 하고 가는데 뭐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너무 물건이 없으니까 글쎄 미역도 안 났고 문어도 없고 지금 어민들이 너무 힘들어. 바다 위엔 여전히 어둠이 그대로지만 대진항을 출발해 어로 한계선에 도착한 배들은 배경의 호출에 따라 점호를 시작합니다. 처음 저도어장이 개방된 1972년부터 배들이 줄지어 서서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시각점호가 실시돼 왔었는데요. 불편을 줄이고 시간도 단축하고 사고도 예방하기 위해 50년 만에 통신점호로 간소화됐습니다. 여기는 해양경찰입니다. 현재 조업 및 항해 중인 해역은 해양 안보 상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해역입니다. 이에 따라 조업 및 항해 중인 선박은 조업 자재선 및 저도어장 구역 이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북방 한계선에서 불과 1.8km 떨어진 저도어장.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는 긴박함이 감돕니다. 저도어장이 개방되는 4월 초엔 문어 어획량이 많고 특히 대문어가 잘 잡힌다는데요. 물결 따라 출렁이는 설렘과 긴장감. 다시금 분주한 해경. 마지막까지 확인, 또 확인. 네, 양지했습니다. 130파 대응. 드디어 주위가 환해졌습니다. 현 시각 06시 23분 저도어장 시수역 비버점호 실시하겠습니다. 출발 신호만을 기다리는 140척의 어선들. 저도를 기점으로 북쪽으로 500m, 동쪽으로 1500m 직사각형 모양인 동해 최북단 저도어장이 올해 들어 가장 긴장된 순간입니다. 오전 7시, 신호와 함께 쏜살같이 저도어장을 향해 올라갔는데요.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자신만의 포인트에 배를 세우기 위해 어민들은 거침없이 물살을 가릅니다. 저도어장은 규모는 작지만 해삼, 성게, 미역, 홍합 등 어족 자원이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안전한 조업과 피랍 방지를 위한 속초 해경의 경계 태세. 숨이 가쁘게 내달린 어선들은 저마다 찍어둔 명당에서 낚싯줄을 풀고 당기며 조업을 시작합니다. 매년 4월에서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저도어장. 오랜만에 바다도 기지개를 켜고 낚싯줄 던지는 손길이 오가고 오직 묵직함을 기다리는데요. 도착하기 무섭게 문어를 낚아 올리는 어민들. 저도어장에서 잡히는 문어는 선홍빛을 띈다고 해 피문어, 크기가 커서 대문어, 최고의 문어라 해서 참문어 등으로 불리는데요. 그만큼 명품 문어로 통합니다.
조업을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여기저기 기쁨의 탄성이 터져 나오는데요. 카메라를 향해 보여주는 대문어 크기가 압도합니다. 한편 저도어장의 보물을 캐기 위한 해녀들의 활약도 시작됐습니다. 깨끗한 바닷속을 거침없이 누비며 청정수역 싱싱한 미역을 채취하는 해녀들. 미역과 다시마, 멍게, 해삼을 따기 위한 해녀들의 잠액질은 쉼없이 이어지는데요.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고 부지런히 대진항으로 되돌아옵니다. 서둘러 돌아온 이유는 문어를 위판장에서 경매에 붙이기 위해서인데요. 대진항 위판장에서는 5kg 이하는 소문어, 5에서 15kg이면 중문어, 15에서 25kg은 대문어로 구분해 가격이 매겨집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가격은 올라가는데요. 작은 문어의 육질이 더 야들야들하고 연하기 때문이죠. 별로 시원찮은 것 같아요. 지켜보는 어민의 눈빛이 분주합니다. 아, 양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 사이 문어를 실은 배가 속속 도착하는데요. 못내 아쉬워하는 어민들. 저거 잡아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럼 수고해도 아직 놈도 못 잡았어요. 우리 재분을 하나도 못 잡았다. 그냥 밥도 먹지 말라고. 아, 한 마리도 못 잡았네. 냉수대 영향으로 바다 기온이 불안정한 탓에 조업량이 크게 준 상태. 요 녀석은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22.19.4. 양이 작년만 못해요. 대분어 방류 사업할 게 아니라 치어를 방류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대분어는 잡아먹고 그만인데 치어를 방류하고 장례를 봐야 되는데 그거 한번 풀어서는 안 돼요. 장례가 없어요. 해마다 4월부터 12월 말까지 오로지 9개월만 개방되는 그곳. 대문어와 실랑이하며 때론 함박웃음을, 때론 아쉬움에 고개를 떨구며 그렇게 고성어민들은 저도 어장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황금어장. 불꽃 튀는 바다 위의 생생한 조업 끝에 대왕문어 천국이란 명성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 오늘은 논산에 왔습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충남 논산시 탑정호입니다. 논산의 제2경이기도 하고요. 대둔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담아내는 물이 맑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쁜 카페와 맛집들이 많기로도 유명하거든요. 먼저 탑정호부터 둘러보겠습니다. 가시죠. 푸른 호수와 출렁다리, 그리고 산책로가 펼쳐진 논산 탑정호. 실록이 깊어지는 계절을 맞아 봄나들이 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 넓은 호수를 바라보며 걷다 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탑정호가 충남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라고 하는데, 야, 크긴 큽니다. 논산의 네 개 면에 걸쳐 있다고 하거든요. 그나저나 오늘 맛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맛집이 아니라 뷰 맛집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음식은 물론 분위기까지 갖춘 탑정호 뷰 맛집은 어딜까요? 이야, 이 집인가? 유럽풍이라고 했는데 이 집 맞는 것 같죠? 와, 개인 성 같기도 하고 진짜 탑정호가 앞에 쫙 펼쳐져 있네요. 영업 하나 들어가 볼게요. 잘 다듬어진 잔디 마당 뒤로 이국적인 건축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하얀 벽과 붉은 벽돌 지붕이 어울린 이곳.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그 사장님. 네, 맞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 주변 풍경이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오, 건물 자체도 예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30년 전 이태리 양식을 그대로 살려 지었다는데요. 유선형 계단을 따라 2층 테라스에 올라가면 탑정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어느 때가 제일 아름답고 좋나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좀 날이 좋으면은 그때 더 선명해서 훨씬 이쁘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노을이 저쪽으로 지거든요. 네. 근데 석양에 지면은 이쪽 연못하고 이쪽을 해서 그때 경치를 참 좋아합니다. 야, 노을 질 때. 네. 뭐 안쪽에는 남녀노소 뭐 가족들 다니 참 좋겠는데 네. 여기는 연인들이 함께 왔을 때 분위기 있고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연인분들도 많이 찾아주세요. 11시 오픈 시간이 되자 주차장은 벌써 만석. 가성비 좋은 브런치가 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시간 주방에서는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양식조리 37년 경력의 김기영 셰프, 모든 요리를 총괄합니다. 저희는 재료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그 뭐 이제 손님의 만족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원가 개념은 뭐 제가 주인이 아니니까 무시해도 되고 풍부하게 해드리자. 예. 손님이 드시고 만족하실 수 있게 양적으로나 뭐 질적으로나 예, 그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며 주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뭐 준비해 드릴까요? 지금 이 시간에 주로 뭐 많이 드시나요? 이 시간에 오시는 분들 드신 메뉴가 저희 브런치 세트 메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저희 브런치 메뉴가 하나 있고 그리고 피자 하나, 네. 아메리카노가 두 잔. 그 세트를 많이 쓰세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준비를 해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가성비가 좋아서 인기 만점이라는 브런치 메뉴, 어떤 구성인지 기대가 됩니다. 이게 저희 가게 대표 메뉴 브런치입니다. 네.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실 수 있는 소고기 큐브, 아, 네. 그리고 저희가 바짝 구운 소세지, 네. 그리고 오믈렛, 네. 리코타 치즈와 샐러드, 크루아상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네. 다양하게 드시기 좋은 세트 메뉴 구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하나 더 꿀에 찍어 먹는 고르곤졸라 피자까지 구성이 정말 알찹니다. 브런치 메뉴가 이게 2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2인 세트입니다. 오, 근데 상당히 푸짐하네요. 예, 양적으로 상당히 푸짐하고 있어요. 네. 와,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브런치 세트가 차려졌습니다. 스프부터 음료, 그리고 고기류, 빵류, 샐러드, 달걀, 치즈, 고르곤졸라 피자까지 항상 푸짐하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또 한식전문이라서 이렇게 양식을 만나면 왠지 순서를 지켜야 될 것 같고 뭐부터 먹어야 될지 당황스럽긴 하거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을게요. 저의 첫 번째 선택은 피자입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한다는 고르곤졸라 피자부터 한 조각 먹어봤는데요. 도우가 얇으면서도 바삭바삭합니다. 원래 고르곤졸라 피자가 도우가 두툼하지 않고 얇지만 얘는 더 특이한데요? 페스츄리라고 그래서 이제 뭐 파이 맛이 좀 나죠. 예, 입에서 이렇게 식감이 좀 다르죠. 일반 도우하고. 예, 그래서 이제 기호의 차이는 있지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십니다. 이어서 큐브 스테이크를 공략합니다. 일단 고기가 먹기 좋게 잘려져 있어서 좋았고요. 육향과 소스가 잘 어울려 풍미를 돋아줍니다. 이렇게 고기부터 피자까지 다양한 식감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꽤 만족스러운 브런치였습니다. 원래 브런치 메뉴가 그렇지만 뭐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은데요? 그게 양이 많네요. 제일 좋은 거는 고기도 그렇고 빵, 채소, 뭐 달걀, 치즈까지 골고루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좋네요. 샐러드하고요. 그 스크램블 에그, 또 찹스테이크, 또 리코타 치즈 뭐 이렇게 예, 균형이 맞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양적으로 균형이 맞죠. 예, 단백질, 또 알칼리성 식품, 산성 식품 이렇게 균형이 맞게 예,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디너 브런치입니다. 오, 네. 그리고 하나 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히 준비된 메뉴를 내어주셨는데요. 온 가족이 좋아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게에서 계절별로 요일별로 뭐 이런 메뉴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그때 맞이해서 그 계절별 메뉴를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정의 달 맞이해서는 특별히 많이 준비한 메뉴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앞서 아점 브런치 세트를 먹었고요. 이번에는 점저 디노 정식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특별히 준비된 메뉴이고 브런치 세트가 2-3인분 정도 됐으면요. 이건 한 1-2분 정도 지금 딱 맞네요. 디너 메뉴인 만큼 고기와 생선 요리 두 가지가 다 준비됐는데요. 크림 소스가 올려진 연어 스테이크는 부드러운 식감까지 더해져 더할 나위 없습니다. 치아가 약한 부모님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연어 특유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집니다. 굽기가 딱 적당해서 상당히 식감이 살아있고 맛있네요. 근데 연어도 좋지만 위에 소스가 상당히 특이한데요. 바삭하게 튀겨진 왕새우 튀김도 빼놓을 수 없겠죠. 한 입에 먹을 수 없는 큰 새우인데요. 이렇게 큼지막한 새우 튀김을 먹으면 행복 지수가 쑥 올라가는 기분입니다. 오늘따라 소스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고소한 맛이 배가 되더라고요. 왜 이게 가정의 달 특선인지 알겠네요. 스테이크만 해도 어른들도 좋아하겠지만 고기 자체도 부드럽고 근데 또 아이들도 좋아하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구성부터 하나의 맛을 이런 데 신경을 썼네요. 아무래도 고령층들은 이렇게 포크나이프 하시는데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고기 스테이크를 다 썰어서 이렇게 해서 구워서 만들었고요. 또 거기에 함께 곁들여지는 소스는 크림 소스로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을 거예요. 치즈, 와인, 또 뭐 마늘 이런 것들 졸여서 같이 이렇게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 그런 소스입니다. 오랜만에 천천히 여유롭게 음식 하나하나를 맛보면서 식사를 즐겼는데요. 탑정어 뷰 맛집에서 느껴보는 휴식 같은 식사입니다. 이 집은 쓰리 맛집이네요. 먼저 뷰 맛집, 그리고 분위기 맛집이고요. 마지막으로 음식 맛집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탑정어 쭉 둘러보시고요. 이 쓰리 맛집도 걸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 5월은 늘 내 옆에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던 가족들이 생각나곤 하죠. 탁대인 탑정어 뷰 맛집에서 양식 셰프가 엄선한 메뉴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보면 어떨까요? 가성비 좋은 브런치부터 든든하고 알찬 디너까지 만족스럽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맛있는 시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 부산 소재 대학은 무려 24개. 그런데 젊음과 청춘으로 가득해야 할 대학로에 무슨 일이 벌어진 듯합니다. 부산의 대학로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건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놀거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죽었다고. 사람이 없으면 타격이 더 받죠.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던데 부산들. 항상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학생들로 북적북적했던 이곳이 젊음을 잃은 겁니다.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네, 여러분은 대학로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젊음? 에너지?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로에서는 이 젊음의 열기를 느끼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말일까요? 현장으로 직접 가봤습니다. 부산 최대 규모인 부산대학교 대학로. 상권이 활발해 부산 4대 상권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때 당시에는 화장품 가게들이 쫙 즐비해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이 변했어요. 대학로에 너무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원래 이래요? 네, 지금 보시면 지금 다 뭐 임대 다 내놓고 시험 기간이라서 더 없을 겁니다 지금. 아니 근데 이렇게 사람 줄면은 장사하기 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사람들 어차피 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 요 팔리는데 사람이 안 오면은 장사가 좀 안 되는 편이죠. 아, 그렇죠. 네. 아니 주변에 가게 뺀 분들이 많으세요? 요 주변에? 많아요. 왜 그렇대요? 일단 장사가 안 되니까. 첫 번째는 장사가 안 되고. 뭐 가게세도 좀 안 비싸겠습니까? 2023년 기준 공실률은 무려 27%, 즉 4곳 중 한 곳이 폐업한 수준이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잘 나가던 옷집이었는데? 어머, 여기가 문을 닫았구나. 부산 지역 20개 상권 평균 공실률은 7.8%. 그런데 부산대 대학로 공실률은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27%였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임대 글자가 붙어 있는 곳이 많았는데요. 사람이 많이 없고 놀거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 이제 상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대부분 뭐 소면 쪽이나 그쪽으로. 나는 대학로에서 안 노는 이유가 있다. 근데 좀 취업 문제나 이런 게 바빠서 그런 것 같아. 놀 시간이 없는 것 같아. 아, 그렇구나. 네. 그렇다면 다른 대학로는 어떤 상황일까요? 경성대, 부경대는요, 제가 여기 학생이 아닐 때도 엄청 많이 왔었어요. 여기는 되게 북적북적하는 곳인데? 여기에도 공실했어요? 부산 지역 10대 상권에 꼽힌다는 경성대, 부경대 대학로. 두 개의 대학교가 있는 곳이라 유동인구도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곳 또한 거리 곳곳에 빈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경성대, 부경대 대학로 공실률은 9.7%라는데요. 여기서 얼마나 장사하셨어요? 지금 3년 차에.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보다? 네. 왜요? 모르겠어요. 이게 경기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또 학생들, 여기는 좀 학생들이 방학을 해버리면 확 줄어들었어요. 아, 진짜요? 아니, 그 여기 주변에 공실 임대 내는 곳이 되게 많은데. 네네네. 혹시 왜 때문일까요? 일단은 임대료도 감당하기가 힘들고 일단은 손님들이 없으니까. 상인을 힘들게 하는 건 바로 경기 침체 그리고 부담되는 높은 임대료였습니다. 경성대, 부경대 대학로 일상권은 점포 400여 개 중 빈 점포가 195개였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숫자죠. 어디서 많이 놀아요? 여기 학교 주변. 네, 주변에서 광안리? 광안리 가거나 아니면 서면 아니면 센텀시티 쪽으로 가요. 그래요? 네. 그러면 경대 요 주변보다 그쪽이 좀 더 나은 점이 뭐 있어요? 센텀시티에 신세계 있어가지고 거기서 네. 옷 많이 사고 서면은 놀거리가 더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요. 점점 위축되어가는 부산의 대학로 상권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대학로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그 시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물가 상승이 높으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층이 아마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청년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청년들의 아마 수요가 좀 소비 위축 현상이 나타나서 대학로의 상권이 좀 위축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임대료 같은 것들이 조금 빨리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향 조정이 안 되는 현상 이런 것도 좀 있겠고요. 대학로 상가 임대료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임대료는 솔직히 저희도 좀 많이 더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사는 좀 안 되지 임대료는 올라가지 않으니까 웬만한 데는 좀 버티기 힘들 겁니다. 아니 근데 옛날에는 잘 됐을 때는 임대료 올랐다가 지금 임대료가 좀 내려야 정상이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이제 안 내리죠. 안 내려가는 거예요? 부산대학로 상가 임대료가 좀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는 어떤가요? 저기 원래는 참 많이 비쌌어요. 그 위치 따라 틀린데 좀 괜찮다 하는 데는 30평 기준으로 한 500 정도. 그게 한 불과 10년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정도 하고 권리금도 1억, 2억 정도 했었어요. 네.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공실에 임대료도 조정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권리금 아예 없고 500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250 반 딱 내려왔다고 보면 됩니다. 10년 전보다. 특히 더 안 좋은 거는 작년 봄 이후로 장사하고 영업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부산대 상권 임대료가 평균 대학로보다 그리고 경성대 대학로보다도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상권에 비해 임대료가 높은 부산의 대학로. 지자체에서는 임대료 조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데요. 그 경성대 맞은편에 상권이 많이 위축이 되어가지고 임대인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인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 자율상권 조합을 구성을 했거든요. 해운대구는 조례 제정으로 상인들을 보호하고 있고
연제구는 정부 사업 선정으로 예산 8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부산진구청도 임대료 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힘든 상황, 상인들은 살아남는 나름의 방식을 찾았다고 합니다. 비싼 임대료를 피해 골목에 자리 잡는 가게들, 청년 상인들이 하나 둘 들어오며 생긴 부리단길인데요. 새롭게 형성된 상권, 그래도 여느 가게들처럼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서 장사를 3년 정도 하셨는데 아니, 여기서 장사하기 힘들지 않으시냐, 여기 사람이 많이 오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메인보다도 여기가 사람이 그나마 있는 편이라고. 처음에는 원래 강할리 쪽에 돌아보다가 부산대 쪽도 한번 봤는데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여기 길이 사람들도 좀 많고 비교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좀 찾아서 왔습니다. 진짜 보통 150인데 저 메인 거리 나가면은 지금도 그 30평 기준으로 250 받거든요. 한때는 젊음과 청춘으로 가득했던 거리. 그러나 대학로를 가꾸었던 상인들은 오히려 거리 바깥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서 좀 임차인, 임대인 모두 좀 함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모이셨다고 하던데 어떤 상황일까요? 너무들 다 안 좋으니까 뭐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구분할 거 없이 다 발벗고 나서서 노력해야 될 그런 때지요. 지금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음의 웃음으로 가득하고 상인들은 분주한 거리. 다시 활기 넘치는 대학로가 되길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특별한 하모니. 멋있었어요. 감동적이었고 다음번에도 또 보고 싶습니다. 예. 오케스트라에 대해 관심도 높아질 것 같고 장애인 학생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제주도교육청 청사 한 켠에서 연주가 한창입니다. 오케스트라 핫빛 단원들인데요. 지금 공연이 며칠 남지 않아서요. 공연에 따른 연습곡을 주로 하고 있어요. 음정 음으로 소리를 들어야지 보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 다른 파트랑 이렇게 하모니가 되지. 핫빛은 여느 오케스트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단원들 모두 장애인들로 구성돼 있다는 겁니다. 창단 연주회를 앞두고 있어 연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단원들은 비장애인 단원이 아닌 장애인 단원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관객들과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공연 시 굉장히 긴장감도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자존감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주로 관객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핫빛은 전국 최초로 교육청이 직접 고용하고 운영하는 오케스트라인데요. 치열한 경쟁을 뚫은 단원들을 중심으로 올해 1월 창단됐습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어릴 때부터 했지만 직업을 갖기가 제주 여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들과 진로를 저희들이 고민하던 중에 어릴 때부터 음악을 했던 친구들이 전문 연주자로서 사회적인 자립을 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연주를 통해 스스로 자립하고 전문 연주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건데요. 현악기부터 목관, 금관, 타악기까지 단원 6명은 저마다의 빛깔과 소리로 만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수님, 자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호흡에 갈 건데 느려지지 않게 해볼까요? 멋있게. 하나, 둘, 셋. 그 다음 도육은 스타카토 지금 그렇게
안 커도 돼요. 짧게. 짧게. 지금 너무 길어요. 파트별 선생님들과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조금씩 매일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주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왜 좋아요? 행복, 밝은 모습으로 연주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연습 같은 걸 안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최초로 저 혼자서 자기 의지 연습한 거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연습 볼 때마다. 좋은 점, 좋은 단원으로서 이게 너무 좋다 이런 것. 계속 합주할 수 있다는 거랑 이제 다소 좀 불안한 미래를 좀 덜 수 있다는 것. 타악기가 제2의 지휘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휘자가 박자를 맞추는데 타악기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서 이제 박자를 주는 역할을 해서 그런 책임감도 있고 걱정도 되고 솔직히 불안감도 있어요. 목표 같은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싶어요. 약간 이제 일반 오케스트라 단원이 아닌 장애인 이제 예술인으로서 약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타악기 퍼커셔니스트로 나가고 싶어요. 연주 외에도 다양한 배움도 진행되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장애 이해 교육 강사로도 나설 예정입니다. 수업이어서 연습은 못 하고요. 장애인의 교육 시간이요. 그러면 지금 아까 휠체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도와줘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도와줘도 이러시면 안 돼요. 그분한테 어떻게 내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도와드려도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도와드려도 될까요? 지금 무슨 수업 시간이에요? 지금 장애인의 교육 시간입니다. 그게 어떤 교육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 단원분들이 이제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 교육을 하는데 이제 장애인 이해교육 양성 과정 관련된 교육을 직접 받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또 장애인에 대한 권리 또는 이제 장애인 또 일자리 사업 등등 해서 다양한 교육을 해서 학교에 가도 우리 단원분들이 직접 장애인 이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육 시간입니다. 지금 뭘 이용한다고요? 장애인이기에 사회 속에서 느껴야 했던 것들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겠네요. 전문 연주인뿐만 아니라 더 멋진 사회인으로 자리 잡을 핫빛 단원들의 모습이 기대되네요. 드디어 창단 연주회가 열리는 날. 그동안 갈고 닦은 연주 실력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큰 울림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무대 전 리허설, 동선과 동작 하나까지 꼼꼼히 더 챙깁니다. 리허설을 하면서 굉장히 단원들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열정이 담겨져 있는 오늘 무대일 것 같고요. 오시는 관객 모두 다 감동을 느끼면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핫빛 단원들 표정을 보면 긴장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떨리고 긴장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없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됐지만 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가슴에 들어온 하모니의 첫 울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핫빛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와, 우리 핫빛 단원들 귀에 익은 OST부터 대중음악까지 너무 멋진 연주와 하모니를 들려줍니다. 마지막까지 진심을 다하는 흔들림 없는 핫빛의 연주로 그 울림으로 모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그 화음이 제대로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기대되고 상당한 연주인데 너무나 멋지고 가슴 뭉클한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향에서 다시 돌아와서 서게 돼서 감격스럽고 울컥도 하기도 해요. 진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넘어서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가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저도 특수교사인데 저희 애들이 커가지고 저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뿌듯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경계를 허물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세상과 소통하는 제주 핫빛 오케스트라. 그 울림이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컬 잡지 시골의 잡지는 이곳에 정착해서 자충우돌을 겪으며 살아가는 청년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창 청년들을 계속해서 알려나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창 로컬 잡지 시골의 잡지를 편집하고 있는 로컬 에디터 조은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팝업을 했잖아요, 대표님. 객단가가 엄청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구매 파워가 있는 분들이 오셨던 거예요. 그럼 내년 것도 거의 이 페이스로 가겠네요. 저는 로컬 에디터로 지금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먹거리와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역에 그런 로컬 잡지를 만들고 취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거를 먹거리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볼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 관련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건우 대표님 인터뷰가 그렇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실패를 해보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저는 결혼을 2015년에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소속감을 가질 단체를 찾다가 이 고창 청년 벤처스와 연이 됐고 뜨겁게 공부하고 미친 듯이 놀고 치열하게 일하는 그런 청년 단체고요. 시골 하면은 다들 유유자적한 삶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청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알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발행을 한 거는 지금 11권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키우는 개를 시골 잡종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시골에서 청년들이 사는 삶이 정말 개빡세지 않나. 그래서 그 강아지, 개 의미를 두어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가실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잡지에서 만났던 인터뷰이들 콘텐츠화 해가지고 알려보려고 취재하러 갑니다. 여기는 그 오랫동안 고창에서 떡집을 하던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두 부부가 귀촌을 해가지고 이제 물려받아서 떡 공장을 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골의 잡지 2편 찍으러 왔어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오늘은 무슨 떡 만들어요? 오늘 숙떡하고 호박인데. 들어갈게요. 네. 오. 이 쑥 로컬 재료 쓰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밭에 무장면 바로 있거든요.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거기서 직접 저희가 재배하고 농약 전혀 하지 않은 쑥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로컬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평소에. 그런데 그것들을 발굴해내고 알리는 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해썹 시설을 이제 차려서 하는데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위생이죠. 그리고 고창에서 키운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어요. 네. 그럼요. 저희 마지막으로 밖에서 사진 촬영 한번 하고 마칠까요? 네. 네. 네.
촬영할게요. 웃어주세요. 무엇보다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지내는 것보다 서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밖으로 제가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보람됐습니다. 대표님, 저 왔어요. 잘 끝내고 오셨어요? 네네. 앉으세요. 아, 네. 그쪽 앉으시면 돼요. 네. 대표님, 저 여기 처음 왔을 때 기억나세요? 그쵸. 그때 진짜 가족들이랑 왔는데 뭔가 아는 척 하면 서비스 주실까 봐 몰래 먹고 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너무 잘 먹고 가가지고 그 뒤로도 정말 계속 오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 고기를 엄청 두껍게 썰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맛있고 그 육즙이 가득한 맛이 정말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치대하고 좀 배터리가 방전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먹으면 되게 되게 든든하고 또 대표님 오늘 저 힘들었어요 하면은 대표님이 아 걱정 말라고 잘할 수 있다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배도 든든히 채우고 마음도 되게 가득 채워가는 그런 음식입니다. 뭐 힘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육아하면서 저녁에 아기 재워놓고 또 편집하죠. 그렇게 안 해본 일이라도 그렇게 좀 전념해서 해본 경험이 저한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나의 실력이 되고 저의 정체성이 되고 그래서 참 감사하죠. 약간 도시는 되게 평범하고 거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지하철 타고 퇴근하고 근데 여기는 약간 나만의 삶이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힘든 거는 도시나 시골이나 똑같지만 뭔가 자기만의 삶을 살고 싶으면 시골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그 철판 볶음밥을 해주세요. 그래서 특별한 도구로 그 누룽지를 이렇게 말아주시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에게 소울푸드는 우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비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소울푸드를 먹으면 뭔가 그 빗속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막 그런 음식입니다. 아, 대표님 너무 잘 먹었어요. 힘 빠지면 고기 드시러 오세요. 네.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로컬 잡지는 조약돌을 엄청 자세히 들여다보게 할 수 있는 현미경인 것 같아요. 저는 로컬 청년들을 취재하면서 정말 그 누군가에게는 그냥 굴러다니는 조약돌처럼 흔한 존재였겠지만 취재하면서 아 진짜 이 사람 별 같다. 그리고 이 별을 제가 이어보면은 되게 멋진 별자리가 되겠다라고 느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실패와 성공담에 함께 동행하는 고창의 대표 로컬 에디터로 남아 있겠습니다.